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IBM에서 IBM 컨텀 컴퓨팅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IBM 코리아 CTO 엄경순 전무입니다. 산업에서 기업에서 IBM이 특히 이제 이 컨텀을 리딩해 오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뭘 했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우리가 이 사회의 컨텀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IBM Q라는 거는 IBM의 퀀텀 컴퓨팅의 브랜딩 네임입니다. 저희가 IBM Q라는 이름으로 IBM 퀀텀 컴퓨팅을 계속 발전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IBM이 가장 먼저 5qubit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오픈을 2016년도에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매년 이렇게 성장하면서 올 1월에 시애틀에서 20qubit짜리 시스템 1을 어나운스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시스템 1 그림이에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저희가 처음 2016년도에 IBM Q5Qubit을 어나운스할 때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왼쪽 거는 보시는 것처럼 퀀텀을 가지고 뭔가 리서치나 랩에서 연구를 하려는 목적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이제 원통 같은 게 쭉 있고 막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상업용으로 커머셜라이즈 이제 기업 뭐 마켓에서 사용할 형태대로 처음 디자인된 게 시스템 1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 1은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IBM이랑 같이 퀀텀 컴퓨팅의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BM이 커머셜라이즈용으로 처음으로 디자인 설계한 게 시스템 1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시스템인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정확도를 두 배를 높였고요. 퀀텀 볼륨을 최대화해서 한 16 정도의 퀀텀 볼륨으로 디자인돼서 세상에 내놓은 게 시스템 1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것들은 1981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IBM이 MIT랑 같이 해서 컴퓨터 물리학회라는 거를 호스팅해서 이 큰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사진 속에 계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최고 50 석학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쳐놓으신 분이 리차드 파인만이에요. 리차드 파인만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고요. 이날 이 세션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습니다. 양자 역학을 뭔가 가지고 퀀텀 컴퓨팅 같은 파워가 필요하겠다라는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세션에서 큰 화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82년에 이분이 그걸로 발전을 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팅 피직스 위드 컴퓨터스라는 걸로 논문을 저널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파인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자연이 그냥 클래시컬 컴퓨터로 뭔가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뭔가 편하게 자연적으로 뭔가 내추럴하게 표현을 하려면은 퀀텀 컴퓨팅 같은 뭔가 더 큰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했고 관련된 거를 이렇게 논문으로 실었습니다. 1970년도에 찰스 베넷이라고 IBM에 계시는 분이 퀀텀의 정보과학, 퀀텀 컴퓨팅의 정보과학이라는 이론을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베넷은 지금도 IBM에 다니고 계시고요. 지금도 퀀텀 리서치에서 펠로우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 이래에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 IBM이 퀀텀 컴퓨팅을 계속 디벨롭을 하면서 오늘 지난주에 발표한 것처럼 53qubit을 상용화된 걸로 이제 기업들의 서비스하는 것을 클라우드 베이스로 오픈한다라고 어나운스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그 끊임없는 연구를 이제 왜 하고 있느냐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 뭐 공부하려면 커피 마시고 잠 깨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커피를 마시면 왜 잠이 안 오느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카페인 안에 어떠한 성분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는지를 현재 존재하는 클래식한 컴퓨터로는 아직 표현을 못합니다. 카페인이라는 분자 안에 분자를 이루고 있는 많은 원자들의 구성들이 있는데요. 원자들 간의 이 구성 역학들, 그 안에 있는 에너지의 크기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 기존에 있는 클래식 컴퓨터의 파워로는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0에 저희가 지금
지금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클래식 컴퓨터의 최고 좋은 머신이 64비트 어드레싱 하는 거니까 2의 64승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저희 슈퍼컴퓨터들이. 얘는 160 퀀텀 큐빗이 필요할 정도, 10의 한 48승 이상의 뭔가 클래식 컴퓨터가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반도체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를 이 지구 크기만큼 쌓아도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분자의 성분 같은 거 분석하는 거를 풀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퀀텀이라는 표현을 써서 앞으로 현재 풀지 못한 문제들을 더 풀 수 있는 거를 퀀텀 컴퓨팅이라는 걸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 카페인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수소, H2, 수소 분자에 대해서 수소 분자를 7-qubit, 7-qubit을 가지고 걔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관계를 시뮬레이션 한 거를 처음으로 저희가 네이처에 기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 이 당시만 해도 7-qubit을 가지고 수소 분자라는 거를 제일 큰 단위로 해서 뭐 시뮬레이션 했다고 굉장하게 크게 이제 세상이 놀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IBM 이제 퀀텀 컴퓨팅에서 얘기하는 그 연구분들의 얘기는 퀀텀 컴퓨팅으로 저희가 제일 빠르게 아니면 제일 연관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인더스트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유즈케이스가 어디냐라면은 가장 먼저 케미스트리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미스트리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하면은 신소재도 만들 수 있고 뭐 신약도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케미스트리가 퀀텀 컴퓨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뭐 가능성이 있는 에어리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앞에서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AI.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의 파워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재빨리 해갖고 머신러닝을 빠르게 해서 더 많은 연구 결과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그 금융 쪽의 뭐 리스크 분석, 그다음에 뭐 교통이나 물류 쪽에 최적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퀀텀 컴퓨팅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더 나은 결과를 내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 퀀텀 컴퓨팅으로 가장 쉽게 빠르게 이 세상에 상용화될 수 있는 유지 케이스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앞에서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처음 스타트한 게 퀀텀 파운데이션이에요. 기본을 정립을 다지고, 그죠? 뭐 에러도 디텍션을 하고 이론도 정립하고 이게 퀀텀 파운데이션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제가 이제 퀀텀 레디예요. 그러니까 퀀텀의 큐빗을 IBM도 뭐 5-qubit이다 지금 53, 53-qubit까지 와 있는데 계속 큐빗의 볼륨을 넓혀가고 계속해서 거기에 발전을 시켜가고 유지케이스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이게 지금 퀀텀 레디 시절이고요. 아, 퀀텀을 가지고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가 그걸로 나의 정말 생활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퀀텀 어드밴티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퀀텀을 통해서 커머셜라이즈해서 뭔가 하고 싶은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시절을 퀀텀 어드밴티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통 퀀텀의 이 종류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클래식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유니버설하게 법령적으로 폴트 톨러런트한 퀀텀이 가장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터가 되면 뭐 퀀텀 컴퓨터로 지금 클래식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에러가 나도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디텍션하면서 살아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퀀텀 컴퓨터. 근데 얘는 현재 단계로서는 굉장히 먼 미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NISQ 정도의 퀀텀 컴퓨터를 단기 목표로 삼고 NISQ를 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각 분야별로 유지케이스를 가지고 디벨롭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NISQ가 아까 뭐 노이지,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다, 에러가 있어도 수용할 수 있는 유지 케이스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유수 분해 같은 거 해갖고 그 숫자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딱딱 맞아야 되는 거는 NISQ로는 하려면 무진장 시간이 더 걸리고 아직은 어려운 거라 보시면 되고요. 뭐 머신러닝이라는 것처럼 결과가 머신러닝 결과가 뭐 100%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노이즈나 에러를 안을 수 있는 approximate 퀀텀 컴퓨터를 저희는 NISQ라고 하고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은 NISQ 방식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IBM 커텀이 이렇게 생겼어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저희가 이거 한국에도 뭐 가져와서 막 소개도 드렸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천장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이 큐빗의 제로 1 하는 이 지금 이 큐빗이 말씀드린 이 큐빗이 어디 있냐면은 천장에서 떨어진 제일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큐빗입니다. 천장에서 왜 내려오냐면 저희가 그 원자에 이렇게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큐빗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굉장히 극저온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걸 제가 켈빈 온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켈빈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장에서부터 저희 지금 40K, 3K 이런 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을 저 안에 막 넣어서 냉각기입니다. 냉각기. 냉각기가 천장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서 냉각을 해서 얘가 큐빗이 들어있는 제일 아랫단 저 아래에는 IBM은 15mK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15mK. 0.015 켈빈 온도를 유지하게끔 해서 이 밑에 큐빗을 딱 뭐 50큐빗짜리다, 뭐 20큐빗짜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퀀텀 컴퓨팅 모양을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기둥이 쭉 내려오는 게 왜 그러냐면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온도가 마이너스 273.15 같은 이 켈빈 온도 상태에 되어야지만이 이 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서 우리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하느라고 쭉 이렇게 냉각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컴퓨터에서 뭔가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걔가 위로 마이크로웨이브를 타고 올라가서 쭉 내려와서 큐빗 있는 데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컨텀은 데이터를 저장하진 않아요. 실행만 합니다. 실행하고 결과가 다시 나온 형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먼저 나는 컨텀을 가지고 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는 익스피어리언스는 그냥 무료니까 들어가서 큐스키 다운받아갖고요.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희 권장을 하고요. 원래 IBM 보안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보안에 관련된 레포트딩을 주기적으로 주는 그 오퍼링도 있어요. 그래서 컨텀 시대가 오면 포스트 컨텀 시대에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 보안이에요. 그 보안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연구된 결과 같은 걸 쉐어하는 이런 것들에 참여해서 그 정보들을 같이 보고 뭐 네트워크 그 컨텀 아래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해볼 수 있는 시작 단계라고 보시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혹시 뭐 기업이든 리서치든 학교든 같이 이제 나는 그러면 익스피리언스부터 해서 컨텀을 친해져야지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으면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